용기를 넣는 거야? 저러다 터지겠다. 맞아. 일부러 터뜨리려는 거야. 알 낳은 지 3주가 지나 이제 부화할 때가 됐거든. 우와! 터졌다! 수컷 물거미는 알집으로 올라가 새끼들이 알집에서 잘 나올 수 있게 꾹꾹 잘 눌러주지. 우와! 태어나자마자 공기막을 만드네? 그럼! 벌써 수면 근처에 수초에 공기집도 만들 수 있다고. 앞으로 수없이 많은 공기집을 만들겠지? 새끼 물검이야. 건강하게 자라렴. 긴급 뉴스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올초를 즐기기 위해 우리나라를 찾는 겨울철새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일명 샘터우라 불려지는 이곳은 화산활동의 영향으로 1년 내내 미지근한 물이 땅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아유, 따뜻해. 겨울에도 얼지 않으니 몸 녹이는 데는 그만 있죠. 한번 찾아와 본 철새라면 그 따뜻함을 잊을 수 없어 매년 겨울 찾게 된다는 철새들의 온천. 잠시 후 공개합니다. 11월, 가을 하늘을 수놓는 반가운 손님들. 북쪽에서부터 날아오는 겨울 철새들이야. 하하, 산토끼야, 어디 가니? 샘통가. 샘통? 와, 샘통? 샘통이 뭐야? 아이고, 그것도 몰라. 바로 우리가 좀 이따 들를 곳이지. 샘통은 1년 내내 미지근한 물이 솟아나오는 신기한 샘이야. 영하 18도에서도 얼지 않아 추운 겨울 많은 새들이 샘통을 찾아와 몸을 녹인대. 아, 그렇다면 새들의 온천? 아, 나도 가고 싶다. 어떤 겨울 철새들이 샘통에 왔는지 한번 살펴볼까? 먼저 두루미! 두루미는 전 세계에 1,500마리밖에 없는 보호종이야. 이건 제두루미? 맞아. 두루미와 달리 회색빛이 나서 제두루미라고 하지. 시베리아 만주에서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왔다고. 그런데 철새들은 어떻게 길을 잃지 않고 이곳까지 찾아오는 거지? 여기서 잠깐! 몸무게가 2g밖에 되지 않는 벌새도 바다 건너 800km가 넘는 곳을 길을 잃지 않고 여행해요. 새들은 어떻게 그렇게 멀리 여행을 하면서 똑같은 곳을 찾아가는 걸까요? 낮에 나는 새는 해를 길잡이로 날아가는데 아침엔 해를 왼쪽에 두고 날고 오후엔 해를 오른쪽에 두고 날아간대요. 그러면 결국 남쪽으로 똑바로 날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밤에는 별들이 군대 역할을 한대요. 옛날 항해사들이 북극성을 보고 길을 찾던 것과 비슷하죠? 허허, 새들은 정말 똑똑한 것 같아요. 곡식 나달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겨울 들판은 철새들에게는 풍부한 먹이 창고야. 오, 철새들이 한자리에 다 모였네. 네, 각지에서 날아온 철새들의 경합이 시작되었습니다. 누가 더 많이 나달을 주워 먹을 수 있을까요?
목이 긴 내가 훨씬 더 많이 먹지? 무슨 소리. 짧아야 빨리빨리 더 먹을 수 있다고. 아유, 우리라니까, 우리라니까, 우리야. 우리라니까, 우리. 어? 저 가운데 두루미는 뭐 하는 거야? 자신이 최고라고 뽐내는 중이지. 한껏 과시하는 행동으로 다양한 철새들 사이에서 자신의 영역을 지키려는 거야. 우리 영역이야. 우리야! 우리 영역이라고! 서로 뽐내다 이렇게 싸우기도 해. 오랜만에 만났는데 우리 그냥 평화롭게 지내자. 그래, 그래. 무리들 사이에 홀로 있는 이 새는 캐나다 두루미. 저리 가! 어우, 참, 나 좀 먹자. 어? 저 새는 혼자인가?